도대체 뭐가 막말인가?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몰라도 경기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사격언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한미연합훈련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함장 지휘관이 폭침으로 침몰되는데도 뭐에 당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46명의 젊은 목숨을 잃었고요. 근데 함장이 책임이 없나요? 심지어 감사원조차 25명의 장성 포함 지휘관들에게 수사 및 징계를 요구했고 그중 12명은 군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하려 했지만 이명박 정부군은 그들 전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히려 2년 뒤 그중 8명을 장성 승진시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당시 정부가 뭘 알고 입막음하려고 덮어준 거 아니냐는 음모론이 판칩니다. 그 청년들이 차디찬 바다에 수장된 책임 함장에게 없습니까? 당시 군 수뇌부에 면죄부를 준 이명박 정부와 그 정당 책임 없나요?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46명 젊은 목숨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위해서라도 감사원조차 그 책임을 인정한 25명 지휘부들에 대한 비판을 접을 생각도 용서할 생각도 없습니다. 뻔뻔하게도 그들 중 8명이나 2년 뒤 승진으로 화답한 이명박 정부와 그 정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46명 천안함 용사들을 애도한다면 그 지휘부의 잘못과 이를 적극 은폐한 이들을 비호해선 안 됩니다. 삼가 그들의 명복을 빕니다.